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 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모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크릴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레드 등급에서 오렌지 등급으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영업 규제 바로 오늘부터 완화됩니다. LA 카운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방이 확대됩니다. 오렌지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은 50%로 늘어납니다. 극장과 박물관, 수족관 등도 실내 수용 인원이 50%로 늘어납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오렌지 등급 경제 재개가 4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수용 인원 75%까지 늘어나는 그로서리 마켓의 경우에 4월 15일까지는 50% 선을 유지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4월 16일 재개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캘리포니아 주민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자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3상 임상시험 결과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예방효과가 100%라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증오범죄 전담 태스크포스팀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 등 전국 한인회가 태스크포스팀의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고 주요 구성원에 한인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길 가던 60대 아시안 여성을 짓밟은 폭행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한편 당시 목격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상가 보안요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결국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계획안에는 고속도로와 교량 항구를 재건하고 노령층과 장애인 시설에 투자하며 신규 주택 건설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언론 접근이 허용된 첫날 취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에 4,000명이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GTE 장비 수입을 보다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이 메릴랜드에서 4월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2020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한국 4.7 보궐선거 표심을 가를 중대 현안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투기 범죄의 경우 공적 정보와 투기 자본이 결합한다며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 주재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자국민 철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수류탄이 터져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관련 여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UCLA가 3월에 광란 대학 농구 토너먼트 8강전에서 미시건 대학을 51대 49로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USC는 곤자가 대학에게 패해 8강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UCLA는 오는 토요일 4월 3일 곤자가 대학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6연승을 달리던 LA 클리퍼스가 동부족 꼴찌팀 올랜도 매직에게 96대 103으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관련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덥겠고 다소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에서 오렌지 등급으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이제 더 많은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부분이고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반기는 소식입니다. 오렌지 등급에 진입에 하게 된 오렌지 카운티는 당장 오늘부터, 그리고 LA 카운티는 월요일부터 이 오렌지 관련 경제 회복을 월요일부터 시행한다는 예정인데, 지금 여러 가지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 카운티가 제정한 이 소매업소, 쇼핑몰 이런 데 수용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LA는 75%의 제한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4월 15일까지는 그로서리 마켓, 이 슈퍼마켓의 경우 수용 인원 50%를 유지해 달라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의 위험 등급, 오렌지 등급으로의 관련 구체적인 지침은 LA 카운티의 경우는 금요일 내일 발표할 오늘 금요일 내일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하락세를 유지해 30일 기준으로 오렌지 티어 진입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31일부터는 이 두 카운티 모두 오렌지 티어에 공식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티어 진입으로 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식당과 영화관의 실내 수용 인원은 기존의 25% 혹은 100명에서 50% 혹은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요가 스튜디오의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은 기존의 10%에서 25%로 늘어나며 실내 수영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서빙하지 않는 술집의 야외 영업도 재개됩니다. 술집의 TV 시청이 허용된 상태로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교회와 박물관, 아쿠아리움도 실내 수용 인원을 기존의 25%에서 50%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볼링장의 경우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도박장과 같은 카드룸의 경우 실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영업이 허용됩니다. 비필수 업종의 사무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오렌지 티어에 속한 카운티 내 테마파크는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재개장이 허용되며, 야외 스포츠를 비롯한 라이브 퍼포먼스의 경우 입장객을 33%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이처럼 완화된 영업 방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의 경우 4월 5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영업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LA County has met the state's threshold for the less restrictive orange tier. And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continuing to do a great job reducing community transmission. LA 카운티의 미용실, 이발소와 같은 퍼스널 케어 서비스도 다음 주부터는 실내 수용 인원이 75%로 늘어납니다. LA 카운티 내 그로서리 마켓도 실내 수용 인원이 75%로 늘어나는데, 보건국은 그로서리 마켓의 경우 4월 15일까지는 기존의 수용 인원인 50%를 유지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파이저와 바이온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오늘 아침 내놓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12살에서 15살에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 부작용은 통증과 발열, 오한과 피로 등이었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일부 참여자들을 추적해봤더니 한 달 후 항체 보유율이 역시 16세에서 25세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아직 정식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고,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사용이 승인이 돼 있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해서 유럽 등 각 나라의 규제 당국에 12세에서 15세 대상의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이제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게 됩니다. 어제 에사 허킨슨 아칸소 주지사가 백신 접종 자격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 주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 16세 이상 성인에게,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맞힐 수 있다라면서 FDA는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16세 이상으로 백신 대상을 확대하는 것, 사실상 모든 이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주겠다는 셈입니다. 이미 14개 주가 백신 접종 문턱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낮췄고 캘리포니아주도 4월 15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성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까지 가족, 친구와 소모임이 가능하게 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독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주와 자치령에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69,4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4일보다는 적지만 주말을 거친 뒤 통상 확진자 수가 적은 월요일의 수치로는 지난달 8일 이후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CNN 방송도 최근 일주일간에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도 26일을 기준으로 38,800여 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21일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중국에 갔다 왔냐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도 한 달 넘게 지연됐고 중국 측의 비협조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 가운데 조사 지연, 원자료 접근 부족,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HO의 코로나 기원조사 보고서 관련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WHO의 중국 우한 현지 조사가 끝난 지 48일 만에 공개된 방대한 보고서는 본문만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This is only a first start. We'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of this very complex set of studies that need to be conducted and we have pointed to many additional studies. 보고서는 중간 동물 숙주 전파설 등 네 가지 가설을 제시했지만 결정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동조사 보고서는 새로운 세부 협력 사항들로 넘쳐나지만 심오한 통찰력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AP통신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비협조를 꾸준히 의심해온 미국은 조사팀이 권고한 추가 연구에 대해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Where we did not have full access to the all the raw data we wanted, that has been put as a recommendation for future studies. 조사팀의 보고서 발표가 계속 지연된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WHO는 요약 보고서가 2월 중순에 먼저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3월 중순 최종 보고서와 함께 발간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이제야 공개됐지만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조사팀에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과 영국, 호주 등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 기원 조사의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 내외까지 올라서 한여름 더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다소 강한 산타나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유효합니다. 목요일에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고 여전히 더운 날씨 유지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7, 8도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이번 주말까지는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도, 5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56도, 해안 지역은 81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9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순에 서명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법에 이어서 오늘 발표될 이 또 매머드급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근간이 될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 약 6,500억 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약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막판 수정 중이라며 최종 발표에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증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 그리고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최고 2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발표될 인프라 투자에 이어서 다음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또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중산층 보호, 가족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에 책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투자 예상은 총 4조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이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연설과 함께 인프라 투자 패키지 최종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피해 세입자 보호 조치인 강제퇴거 유예 정책이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당초 이 금지령은 3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제퇴거 유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 9만 9천 달러, 부부는 19만 8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아시안 폭력행위 증가 대응과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공동체의 안전 및 포용 증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수주간 이들의 대표와 기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간 정책 조율을 맡을 상근 담당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피해자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도 할당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계를 향한 외국인 혐오증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형평성 태스크포스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잔인한 폭행뿐만 아니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방관하는 태도에 대해 더욱 경악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가 아시아계 혐오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60대 여성이 잔인하게 폭행당하는데 덩치 큰 보안요원 3명은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범인이 가버린 뒤에도 이 여성을 구조하거나 괜찮은지 묻기는커녕 슬며시 문을 닫고 돌아섭니다. That was bad enough. But then to see a security guard standing nearby and not intervening. Absolutely unacceptable. 뉴욕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든 신고를 하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청장과 하원 의원도 한 목소리로 아시아계 폭행과 방관을 규탄했습니다. Under every single circumstance, you must do something if you see something. 주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아계 공동체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The security guards in there just close the door and don't even help a person, a human being, lying on the floor. We're kind of outraged right now, our community. Yeah.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음악을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유튜브가 거부하면서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 현금이 많을 테니 도둑질하려면 중국인이 사는 집을 노리라는 노골적인 가사에도 보호자 주의 표시만 달아놨을 뿐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튜브 직원이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지난 22일 담당 간부는 이 영상을 삭제하면 다른 음악도 광범위하게 삭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며 거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유튜브는 회사의 혐오 발언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9만 7천 개와 댓글 4,600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마주 걸어오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한 용의자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현지 시간, 이 뉴욕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 용의자 남성을 체포했고 증오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뉴욕 경찰 NYPD가 밝혔습니다. 별도의 경찰 보도 자료를 보면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 흑인 남성 브랜든 엘리엇으로 모친을 살해한 전력으로 평생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메릭 갈란드 연방법무부 장관이 어제 인정범죄의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겨냥한 차별과 폭력의 증가가 연방법집행기관의 새로운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과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 그리고 증오범죄 기준에 못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권한 활용 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본 증오로 가득 찬 대규모 살인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아시아계 미국인 옹호자들의 압력 증가에 부응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폭넓은 대응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기 아동도서 캡틴 언더팬츠에 속한 책이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아시아계 차별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도서관과 서점에서 퇴출됐습니다. 출판사 스칼라스틱이 웹사이트를 통해 욱과 글럭의 모험, 미래에서 온 쿵우 원시인 편의 배포를 작가의 동의를 받고 지난주부터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판사 측은 모든 책은 회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자녀 두 명을 둔 한인 아버지가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서 벌인 서명운동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약 50만 년에서 서기 2222년으로 간 두 친구 욱과 글럭이
쿵우를 가르치는 무술 강사를 만나서 중국 철학의 원리를 배우는 내용인데요. 쿵우 전문가가 당나라 복식을 하고 있고 아시아계 등장인물들은 눈이 모두 일자로 찢어지게 그려놓았으며 무술을 전수한 쿵우 전문가는 비아시아계 주인공으로부터 구출된다는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청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원자는 두 자녀가 캡틴 언더팬즈의 열성 팬이라고 밝히고 인종차별적 이미지 그리고 틀에 박힌 비유로 아시아계의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어서 체인지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992년도에 LA 폭동의 전개 과정을 비롯해 3.1운동과 유관순 열사, 또 세계로 뻗어나간 K-POP의 성과 같은 한인 관련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유스 리버사이드의 장태한 교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최근 한인 이민사를 담은 인종학 수업 지도안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한인사회의 논의를 거쳐 장 교수가 마련한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과 인종 간 관계를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각 교육군은 인종학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커리큘럼을 반영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메디케어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곧 공개할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패키지 법안에 메디케어 대상 연령을 60세까지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메디케어 포 올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등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연이어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 엘란트라는 자동차 업계 오스카상이라 할 수 있는 북미 올해의 자동차로도 선정됐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현대 미주법인 마케팅 담당자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안전성 부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비영리단체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 올해의 최고 등급인 탑세이프티 픽플러스와 탑세이프티 픽에 선정됐습니다. 최고 안전 등급인 탑세이프티 픽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차종은 8인승 SUV인 팰리세이드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SUV 넥소이며 럭저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는 G7D와 G9D 그리고 골프황제 타이거우즈가 운행하다 사고가 난 GV80 역시 탑세이프티 픽플러스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현대 미주법인 마케팅 담당자인 그레이스 김 수석 매니저입니다. GV80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GV80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되었고요. 안전테스트가 최근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사고 당시에는 IIHS의 안전평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대로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고 당시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패밀리 세단인 소나타, 소형 스포츠카 벨로스터, 그리고 소형 SUV인 베뉴와 코나, 투싼도 탑세이프티 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탑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으려면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와 좌석, 운전석 스몰 오버랩, 동승석 스몰 오버랩 등 6개 테스트에서 모두 슈퍼리어 혹은 양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방 충돌 반지, 그러니까 프런트 크래시 프리벤션, 그리고 기능 테스트에서 스피리어나 어드밴스를 받고 또 헤드라이트 성능 테스트나 거기서 굿이나 acceptable 등급을 받게 되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라는 더 안전한 차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IIHS에서는 운전자들이 기대치를 반영하여 해마다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탑 세이프티 픽 이상 등급을 받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편 2021년형 엘란트라는 2021 북미 올해의 승용차 부분에 선정됐는데 이번 수상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 이상 이 상을 받은 차는 엘란트라가 세 번째일 정도로 받기 어려운 상이라고 합니다. 북미 올해의 차는 자동차 업체에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요. 가장 공정하면서도 권위 있는 상입니다.
자동차 업계 오스카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이고요. 앨런 튜링가 이 상을 받게 된 데는 우선 타격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외관 디자인과 현대자동차의 고유 3세대 신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주행 성능과 넓은 실내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는 인식이 옛말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으로 이제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는 자동차 회사를 추구하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그루브 쇼핑몰 인근이 대규모 캠퍼스 단지로 재개발됩니다. 부동산업계와 LA타임즈에 따르면 그루브 마켓, 파머스 마켓 인근의 구 스튜디오 부지가 CBS TV로부터 7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 개발사가 개발비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LA시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텔레비전 시티로 잘 알려진 이 구 스튜디오는 매각 전까지는 ABC TV가 1950년대부터 방송 촬영 그리고 제작 스튜디오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부지에 첨단 스튜디오와 오피스 건물, 상가 등이 포함되는 대규모 캠퍼스 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미군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 이민자 권익 활동가들이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에게 1,100만 서류미 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가 지난 29일 브루클린에 있는 이 찰스 슈머 의원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할 예정인 추가 경계 부양 법안에 이민법 개혁 법안도 포함시켜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우려 없이 1,100만 서류 미비자가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애틀란타 총격 사건 한인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버지니아에서 거행된 총격 사건 희생자 장례식에 총영사가 참석하고 이 대사는 조화만 전달했습니다. 충분히 워싱턴 DC와 주미대사관이 맞닿은 거리로 자동차로 충분히 당일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숨진 이후 주미대사관이 밝혔던 재미 동포 사회에 대한 위로와 지지가 말뿐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50대 한인 남성이 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뉴저지 리틀 페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경 한 트럭 운전자가 미난트 에비뉴 브릿지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인더스트리얼 에비뉴 빌딩 뒤편 해켄색강에 시신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남성은 지난 22일에 실종 신고가 된 51살의 한인 장모 씨로 알려졌고 한편 장 씨가 타고 나갔던 렉서스 차량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랠프 노단 버지니아 주지사는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하는 특정 전공 분야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음식과 교통비뿐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술을 익혀 취직해서 돌아가라 라는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은 노바대학 알렉산드리아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등록한 주민들이 한 주 내에 모두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하루 3천 명을 접종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접종 속도가 2배가량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에서 이 백신 접종 대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연방정부로부터 그리고 주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백신 수급량이 증가해 이번 주 말부터 접종 대상을 확대하며 확대가 시행되면 베이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16세 이상 전 주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카운티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아시아계 인종차별적 트윗을 했던 샌프란시스코시 교육위원회의 엘린슨 콜린스 부위원장이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이 콜린스는 2016년
흑인 커뮤니티를 옹호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백인 우월주의에 동화되었다는 등의 동양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섞인 비난을 게재했고 트윗에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양 능력이 없거나 폭력 또는 마약 중독 성향의 부모로부터 자녀를 무조건 분리시키는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주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자들까지도 가족을 분리시키는 현행 제도는 많은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으며 특히 유색인종 가족들에게는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4월 1일인 내일 다운타운 티몰 모빌 파크에서 열리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시즌 개막 경기에 실물 관객 이 9,000명이 입장해서 워싱턴주에서 지난 1년 이래 가장 큰 군중 행사가 펼쳐집니다. 메리너스 구단은 현재 주정부의 코비드 방역 조치가 3단계로 전환돼 경기장을 오픈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팬들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입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들설 모닝 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It's over at UCLA from the first four to the final four. 어제 경기 지켜보신 분들 많으시죠? UCLA가 대학농구 4강 파이널 4에 진출했습니다. 대학농구는 16강부터 이름이 붙여지지요. Sweet 16 그리고 Elite 8 그리고 파이널 4입니다.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11번 시드였던 UCLA는 1번 시드인 미시건 대학 동부 지구 1번 시드를 받은 미시건 대학을 맞아서 51대 49 한 골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이 한 골차 미시건이 경기를 할 때 3점슛을 계속 쏘는 상황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었죠.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 그러신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11번 시드를 받은 팀이 4강에 진출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UCLA의 주포인 조니 주쟁이 28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동부조 1번 시드를 받았던 미시건 대학은 우승도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UCLA의 파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UCLA는 오는 토요일 4월 3일 전체 1번 시드를 받은 곤자가 대학과 4강전 준결승을 치릅니다. 곤자가 대학은 어제 USC를 85대 66으로 크게 꺾고 30연승과 함께 4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USC가 곤자가 대학을 꺾었으면 준결승전에서 UCLA와 USC가 만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질 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USC가 곤자가 대학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서부 3위 LA 클리퍼스는 동부 14위 올랜도 매직에게 96대 103으로 덜미를 잡혀서 6연승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올랜도에서는 추마 오케케가 18득점, 터렌스 로스가 15득점으로 승리 앞장섰고 LA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28득점을 올렸지만 막판 역전을 허용한 것이 뼈아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승 17패가 된 LA 클리퍼스는 순위는 유지했지만 2위 피닉스와 승차가 이제 1.5경기로 벌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메이저리그가 개막합니다. 전문가들 100명이 참여한 MVP, 사이영상, 올해의 신인, 올해의 감독, 뭐 미리 보는 후보 설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사이영상에는 류현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4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4위는 이 100명이 참여한 전문가 집단에서 2명의 지지를 얻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표는 아니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투수는 사이영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투수는 뉴욕 양키즈의 게릿 콜이었습니다. 59명이 게릿 콜의 사이영상 수상을 예상했는데 이 게릿 콜과 류현진 선수가 내일 개막전에서 양키 스테디움에서 맞붙습니다. 예,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레인저스 감독이 이 시범 경기 최종전을 치른 후에도 개막 로스터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막 로스터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도 텍사스 구단과 우드워드 감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드워드 감독은 어제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브 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시범 경기가 끝난 뒤에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개막 로스터는 내일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텍사스는 4월 2일 미주리주 캔자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치르는 캔자시티 로열스와의 정규 시즌의 개막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텍사스는 개막 로스터 공개를 미루고 있고 현재 25명을 확정한 가운데 한 자리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최지만 선수가 결국 수술대 오릅니다. 스프링 캠프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최지만이 오른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상 회복에는 최대 5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복 일정 그리고 재활 과정 수술이 끝난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무릎이 아파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결국 수술대 오르게 됐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홈구장인 말린스 파크가 론 디포 파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이애미 구단이 대출업체인 론 디포와 구장 명명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애미는 앞으로 수년간 론 디포의 구장 명칭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에드리안 곤잘레스, 뭐 LA 지역 골프장에서 봤다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죠. 예전 다저스 선수였던 에드리안 곤잘레스가 멕시코 리그의 과달라하마 마리아치스라는 팀과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5차례나 올스타로 뽑혔던 강타자 출신인데 LA 다저스를 1루스를 대표했지만 2018년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되고 방출된 뒤 메이저리그 팀과는 이제 다시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리그 팀과 계약을 하게 된 이유, 어제 곤잘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퇴하지 않고 기다렸던 유일한 이유다 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면 곤잘레스는 멕시코 국가대표로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됩니다. LPGA 투어 신인왕 후보인 미주한인 노예림 선수가 늑장 플레이로 인해서 거액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노예림은 지난 29일 끝난 기아 클래식 3라운드 당시 10번 홀과 12번 홀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벌금 만 달러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기아 클래식에서 공동 61위 상금 4,247달러를 받았지만 상금의 갑절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낸 셈입니다. 당시 경기위원은 노예림의 경기 속도를 점검하면서 따라다녔고 이 투어에서 경기위원회는 신인들의 경기 속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NFL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부터 정규리그 경기 수가 팀당 16경기에서 17경기로 늘어납니다. NFL 구단주들이 정규리그 17경기 확대안을 승인했습니다. 선수 노조는 노사 협약을 통해 2021 시즌부터 정규리그 경기 수를 팀당 17경기로 확대하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규리그 경기 수가 한 경기 늘어나는 대신 시범경기, 프리시즌 경기는 기존의 4경기에서 3경기로 축소됩니다. NFL 정규리그는 9월 9일에 개막하고 2022년 1월 9일에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열리는 슈퍼볼, LA에서 열리죠. 로스앤젤레스 소피 스테이디움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로저 구델 커미셔너는 정규리그 확대가 결정되자 NFL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NFL은 1978년부터 팀당 정규리그 시즌 16경기 체제를 78년부터 고수해 왔었습니다. 에드슬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